더 연화연하야 연꽃과 같은 만자 선지 만자처럼 이제 돌아가는 그런 그 손가락을 얻어서 십력업 열 가지 힘의 업보로서 상호가 장엄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광장지를 얻어서 이건 이제 손가락에 뭔가 그 빛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 빛이 나오는 그런 것을 광장지라 그래요. 얻어서 대광명을 놓아서 불가설 재불 세계를 비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선한 선 안포 잘 펼쳐져 있는 안포한 그런 그 손가락을 이게 이제 잘 안 펼쳐지면 그것도 곤란하죠. 선 안포하는 손가락을 얻어서 선교 분포하여 능숙하게 익숙하게 그렇게 분포해서 망만구족 그물무늬막이 구족하기를 원함이니라. 그물무늬막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이상한 손이지만은 부처님은 손발가락에 다 망만이 있잖아요. 그물무늬막이 있는 거예요. 막이 그 이제 뭐 오리발 같다 이런 표현도 이제 하는데 그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 마살의 손가락을 보시할 때 성근 회향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가 다 마음의 청정함을 얻게 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연육조갑 보시라 그랬어요. 이게 또 더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라 살이 붙어있는 손톱이라 이런 말이요. 생각만 해도 아프죠. 생각만 해도. 손톱을 떼내는데 거기에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 살이 붙어 있는데 그 손톱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부분입니까? 그런데 살이 붙어 있는 손톱을 보시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일부러 이런 글을 우정 편찬을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아픈지 지금도 그래요. 생각하면은 그만 찌리하는 거야. 그냥. 불자야 보살 마살이 법을 청구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되 그대가 능히 나에게 연육조갑 살이 붙어있는 손톱 발톱을 보시한다면은 마땅히 그대에게 법을 주리라.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보살이 답해 말하되 다만 나에게 법을 주십시오. 연육조감은 살이 붙어있는 손톱 발톱은 수의 취용하십시오.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잘라가든지 뭐 뜯어가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서 구업 자정 보살과 그리고 무진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없는 큰 보살들과 같이 해서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정법으로서 계시 연설하여 중생을 요익하게 해서 일체를 다 하여금 만족해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연육조갑을 버려서 보시해서 모든 구걸한 사람에게 주고 보살이 그때 이 성근으로서 여같이 해양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계덕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적동상조 여기 앞에 나왔던 그런 그 구리색 붉은 구리 색깔과 같은 손톱 그런 것을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윤택한 손톱 얻기를 원하며 얻어서 수호가 장엄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광명조 빛나고 청정한 그런 그 손톱을 얻어서 감철 제일 되기를 아주 빛이 사무친 것이 제일 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의 지조를 얻어서 대인상을 갖추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비조를 얻어서 모든 세간에 염착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묘장엄조를 얻어서 광명이 보조 일체 세간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계조를 얻어서 청정 무결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불법 방편상에 들어가는 손톱을 얻어서 광대한 지혜가 다 청정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생조를 얻어서
아주 그 잘 뭐 나는 그런 그 손톱을 얻어서 보살 업계 업과가 무불정묘 정묘하지 아니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일체 지혜 대도사의 손톱을 얻어서 무량색 묘광 묘광명장을 놓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법을 구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살이 붙은 손톱을 보시할 때 성근해양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일체 지혜의 손톱이 무해한 힘, 지한 지혜의 손톱이 무해한 힘을 갖추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신 화갱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보시라. 이건 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드는 내용이 많이 있어. 불자야 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법장을 구함에 공경하고 존중하여 난득상을 얻어서 참 부처님의 법장은 얻기 어렵다. 특히 이제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하기는 참으로 백천만금 난조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나니 유능설자가 능에 살아는 사람이 와서 말하되 어떤 설하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양능투신 7인 화경인데 그대가 만약에 몸을 7길이나 되는 불구덩이에 던진다면 마땅히 그대에게 법을 보시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살이 그것을 듣고는 환히 용납해가지고서 이와 같은 사유를 짓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위한 까닭에 오히려 응당 오랫동안 아비지옥 제일 악취, 아비지옥 등 가장 악한 곳, 가장 고생스럽고 험한 그런 그 곳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거든. 어찌 하물며 잠깐 동안 자입 인간 화경입니다. 인간 화경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불구덩이 그까지 그 뭐 몇 푼어치나 되겠어. 이런 식이야. 그런 구덩이에 잠깐 들어가, 자입. 잠깐 들어가서 적득 문법과 곧 법을 들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기자라, 정법을 참 신기하고도 기특하고 훌륭한 일이다. 정법을 심히 난득이라, 매우 참 심히 이득이라, 아주 쉽게 얻는구나. 아이고 뭐 불구덩이에 잠깐 들어가고 이렇게 화엄경을 만나다니 이건 너무 공짜다 말이야. 이거는 이건 정말 공짜다. 어찌 이런 행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수지옥 무량 초독하고 지옥의 한량없는 초독 아주 쓴맛 아주 아프고 쓴맛을 받지 않고 다만 화경에 들어가며 즉편등문이니 곧 바로 법을 얻어듣게 됨이니 다하니 아슬하라 다만 나를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 아이 화경이라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구선법왕 보살과 금강사유보살 등과 같이 해서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고 보살이 이때 이 성근으로서 여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저기 법 이야기할 때 오래 등장하는 열반경의 설산동자 알죠? 설산동자 이야기.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 두 구절 읽고는 이게 말이야 너무너무 근사한 법문인데 이게 덜 된 법문이다. 뭔가 뒷구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나차를 만나가지고 나차인데 생멸멸이 정멸위락 그 마지막 구절까지 다 들려준다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 뜨거운 피는 뭐 고사하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당신에게 이 몸을 그대로 바치겠어. 참 근사하잖아요. 비록 열반경에 있는 하나의 그 설화라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 참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내가 이 몸 던져가지고 내 혼자만 듣고 내 혼자만 범락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몸을 던져서 법을 구한 그런 그 보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설산동자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잠깐 기다리시오. 나만 이렇게 법락을 즐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 법을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암벽에다가 피를 내가지고 막 썼잖아요. 써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몸 알아서 하시오 하고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나체에게 보시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 참 신기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대로 여기는 그보다 더 큰, 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법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일곱 개나 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그런데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옥 같은 그런 최고의 제일 가는 그 악한 갈래 오랫동안 있어도 얼마든지 그게 참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잠깐 동안에 말이야 이 불구덩이 한번 떨어지고는 정법을 이렇게 얻는다니 이 너무 공짜다 너무 쉬운 일이다 쉽게 얻었다 심히 이득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참 여기는 아주 정말 감동적인 대목이라서 내가 별을 세 개나 쳐놨어요. 그 법을 위해서 호법, 법을 아끼고 법을 보호하고 그 법이 오래가도록 그런 그 정신이 우리가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 손에 이런 그 좋은 법이 손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또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법을 아끼고 보호하고 전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옛날에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해서 서역으로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도 없는 그 험한 길을 서역까지 가가지고 경전 가서 배우고 인도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말로 된 책을 구해가지고 짊어지고 오고 참 대단한 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세월이 많이 축적이 되고 여러 가지 뭐 그 편리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것도 세월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 선배 스님들이 큰 무진 애를 쓰면서 그런 그 공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쉬운 거지. 그 공을 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쉽게 우리 손에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우리가 쉽게 그 만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그걸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얻었다고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죠.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향하니 소위 일체 중생이 주 불소주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곳 일체 지혜의 법에 머물러서 영원히 무상보리에서 퇴전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모든 험난함을 떠나고 수불 안락하여 부처님의 안락함 받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해심을 얻어서 두려움 없는 마음을 얻어서 모든 포에 두려움을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즐겁게 법을 구해서 희락 중법장은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여러 가지 법의 장엄을 구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악취를 떠나서 일체 삼독의 치성한 불을 멸하기를 소멸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안락을 얻어서 열애의 승묘한 즐거운 일, 수승하고 묘한 즐거운 일 구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살심을 얻어서 일체 탐애치의 탐진치죠. 그런 그 삼독의 불을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보살의 모든 삼매의 낙을 다 얻어서 모든 부처님을 널리 보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정법을 잘 설해서 어법에 구경하여 법에 대해서 완성해서 성취해서 그런 뜻이죠. 상무 망실 항상 망실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살 신통 묘약을 구족해서 구경에 일체 종지에 안주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몸을 던질 때 성근해양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장애를 떠난 업을 장애의 업을 떠나고 다 지혜의 불을 구족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